매직3 프로가 이제 왔으니까 제주 컨텐츠 1일 1영상 매일매일 올리는 그 영상으로 안녕하세요. 자, 지금 라이브도 하면서 라이브도 하면서 카메라로 촬영도 하려고 해요. 언박싱을 편집을 해서 또 올리려고요. 잠시만요. 촬영하고 이번에 미니3 프로 너무 많이 보이나? 좀 닫아야 되겠다. 제가 주 컨텐츠가 안녕하세요. 오 개봉박두. 예, 지금 열려고 가져왔고요. 지금 촬영도 같이 하면서 라이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한 거 편집해갖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3 프로 구매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됐지? 하여튼 제일 늦게 받은 것 같아요. 구매한 사람들 중에 늦게 받았지만 정말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라던 드론, 드론 유튜버고 1일 1영상으로 30일 동안 매일매일 영상을 만드는 걸주 컨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빅3 프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매빅3 프로를 하루도 안 빠지고 30일 동안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는 단품으로 샀어요. 플라이모어 콤보로 안 사고 단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매빅3 프로 단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매빅3 프로 RC 단품이고요. RC랑 매빅3 프로 배터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 현재 260만 원인가? 그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단품. 그냥 플라이모어 콤보가 아니라 RC 단품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태행산 보내야죠, 또. 그래갖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드론이니까 여기 드론. 아 근데 여기도 나와야 되고 저기도 나와야 되고 좀 애매하네. 자 아무튼 드론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어요. 저는 RC 프로 단품입니다. 플라이모어 콤보가 아니라 단품이라 박스도 없고 가방도 없고 충전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나왔고요. 뭔가 묵직하네요, 얘. 우선 드론이 요 안에 있습니다. 드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설명서랑 이렇게 여분의 프로펠러 두개 들어있어요. 두 개. 되게 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요. 여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박스가 궁금하죠? 바라님 사용 영상 보고 살지 말지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아직 미니3 프로 휴대성이 너무 좋아서. 그쵸? 저도 미니3 프로가 있기 때문에 단품으로 샀습니다. 플라이모어 콤보로 안 사고 단품으로. 여기 박스에는 조종기, DJI RC 조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그리고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빅3 단품으로 구매를 했을 때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기체 그리고 조종기, 충전기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 두 개만 줍니다. 그리고 케이블 하나 주고요. 여기 설명서 하나 줍니다. 이렇게가 구성품이에요. 충전기는 한번 뜯어볼게요. 아마 65W 충전기로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C타입으로 된 케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잠시만 계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PD65KR
이 KR 규격의 65W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충전기가 있고요. 항상 박스를 모으시는 바라님. 아, 이 박스는 생명이죠. 이게 있어야지 중고 거래 때 잘 됩니다. 박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여분의 프로펠러 두 개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C2A 케이블이네요. 예상하고 다르게 C2A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뭐 흔한 케이블이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냥 케이블입니다. 케이블하고 같이 여분의 스틱이 있습니다. 여기 DJRC 미니3 프로 때부터 나온 DJRC죠. 그래갖고 여기 스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스틱이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여분의 스틱은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거기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매빅3는 덩치에 비해서 소리가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매빅3 본품입니다. 저는 매빅3 단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플라이모 콤보가 아니라 260만원짜리 매빅3 단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 크네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져본 것보다 제 거를 가지니까 더 큰 것 같아요. 가지고 요 뒤에 보면 걸쇠로 걸려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요 걸려 있는 걸 이렇게 잡아 빼고 놔주면은 뺄 수가 있어요. 아래 열리고 위 열리고 이렇게 잡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는 옆으로 하나 둘, 얘는 아래로 가야 돼. 아래 요 거꾸로 하다가 부러먹는 일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이게 매빅3 프로입니다.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최상위 기종이죠. 그래가지고 이 기체 하나만 있으면 드론은 더 이상 살 일이 없을 정도로 최상위 기종입니다. 묵직해 보여요. 굉장히 묵직하네요. 우선은 미니3를 가져오고 미니3랑 무게도 한번 재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미니3 프로 한번 열어볼게요. 옆에 놓겠습니다. 미안해. 이게 미니3 프로고요. 아바타도 가져왔어요. 아바타를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죠. 아무튼 아바타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247g 나와요. 249g 배터리. 이 배터리다 보니까 250g이 안 넘는 247g 나오고요. 그리고 매빅3 같은 경우는 여기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올려볼게요. 다리가 걸린다. 예, 다리를 접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접고, 날개도 너무 커서 거추적거린다. 자, 이렇게 접어서 올려보면 936g 나옵니다. 매빅3 같은 경우, 매빅3 프로 같은 경우. 매빅3 프로가 매빅3보다 조금 더 무거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경우는 449g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이 못생겼다 생각했는데 크기가 크니까 멋져 보이네요. 생각보다 별로. 아, 뒤집어 유.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재면 되는데. 그쵸.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참 드론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게 매빅3 프로가 이제 왔으니까 제 주 컨텐츠 1일 1영상 매일매일 올리는 그 영상으로 만들 건데, 이번 영상 만드는 거는 예전에는 조금 정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 리턴톰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그러면 리턴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녹아져 있어갖고 목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영어 사전 찾듯이 그런 사전 찾듯이 정확하게 한 가지씩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니톤톰이면 니톤톰에 대해서만 딱 하고 캘리브레이션이면 캘리브레이션에만 딱 하고 포커스 트랙 뭐 그 웨이포인트 그런 식으로 한 가지씩만 정확하게 잡아서 정확한 정보와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매빅3 프로에 대해서 매빅3 클래식 보유하고 있는데 프로 살까 말까 고민이네요. 아 그래요? 클래식 있으시면은 프로 보고 사세요. 제가 30일 동안 열심히 그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시니까 전문가 같습니다. 아참 들어온 전문가. 아 예,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전문가 같죠. 이 벽돌 뭐 치기 그런 전문가. 아 저도 클래식에서 넘어오셨... 벌써 클래식에서 이렇게 매빅3로 넘어오셨나봐요.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이 렌즈가 3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초광각, 광각, 그리고 망원 이렇게 3가지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광각 그 3배 줌 그리고 7배 줌 그 카메라가 3개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모든 제품들이 다 똑같아요.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잘 활용 못하면 좀 아쉽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동으로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놓고 사용했을 때 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매뉴얼 모드로 굉장히 뭐 세세한 조종을 다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기체도 좋은 기체지만 오토로 놓고 사용했을 때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저는 좋은 기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빅3 프로에 대해서 뭐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얼마만큼 잘 이렇게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매번 영상마다 그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그런 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영상 지금 16개인가 오늘 새벽에 라이브 하면서 16개인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해놨거든요. 어떻게 만들 건지. 근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댓글 보고 제가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사전 찾듯이 캘리브레이션 딱 하면은 그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정보만 정확한 정보만 실험으로 통한 그것만 그리고 망원 카메라 뭐 이 카메라에 대한 것만 딱 이렇게 한 번씩 웨이포인트는 웨이포인트 하나씩 그렇게 좀 견고하게 정보를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매빅3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바라던 드론의 그 30일 챌린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열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퍼 담아 보겠습니다. 바닥이 보일 때까지 계속 퍼 담아 볼 테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미니3 프로, 아예 매빅3 프로 뿐만 아니라 미니3 프로랑 아바타도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하는 영상도 여러 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으로 만들 만한 거 있으면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죠. 끝. 이제 내일 뵙죠라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아유 좋네. 내일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점심 시간이네. 맛있게 드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